일제강점기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군 중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사이. 만주사변에서 공을 세우고 관동군에서 근무하던 그에게 어느 날 서신이 전달됩니다. 친구여, 요코하마의 맹세를 기억하는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라. 홍사익은 곧바로 답장을 씁니다. 요코하마를 기억하는 이는 더는 내가 아니네. 홍사익과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바로 독립군 대장 지청천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홍사익은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군에서 가장 잘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대한제국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 육사에서 공부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유학 동기들과 진로를 고심한 끝에 일본군의 남하 적을 더 파악하고 훗날을 도모하기로 맹세하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뜻을 함께했던 동지 김경천과 지청천은 일본군을 탈출하여 만주로 갔습니다. 하지만 홍사익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 군인의 길을 걷죠. 중일전쟁 때는 중국 전선에 파견되어 임시정부 요인들을 쫓기도 했고 태양산 전투에서 조선의용대와 청구리를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청천은 홍사익에게 전향을 권하는 편지를 보냈죠.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 필리핀 전선으로 갈 때는 그의 아들이 독립군 합류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가 입은 제복에 충성하고 싶다. 자신의 뜻대로 전쟁이 끝나고 홍사익은 B급 전범으로 분류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 육사에서 공부했던 지청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에 절망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일본군에서 군사 지식을 더 배워 그 힘으로 적과 싸우겠다는 다짐이었죠. 3.1운동으로 때가 왔음을 직감한 그는 선배 김경천과 일본군을 탈출하여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만주로 갑니다. 열정은 뜨거웠지만 군사 지식이 부족했던 독립군들에게 그의 합류는 천군만마였습니다. 교관 지청천에게 훈련을 받은 무관학교 생도들은 이후 항일무장투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적의 전략 전술을 꿰뚫고 있던 지청천의 지략은 실전에서 큰 힘을 발휘하죠. 1930년대 가장 빛나는 무장투쟁 성과로 꼽히는 대전자령 전투의 승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1940년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항일투쟁을 이어갔고 해방 후에는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1957년 눈을 감은 백산 지청천 장군은 동작동 현충원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잠들어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힘찬 응원이 됩니다.